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번입니다.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책한 권을 56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 56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90점 이상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번.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전속,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이죠. 특정한 개업 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 계약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반 중개 계약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개업 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고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을 수 있죠. 근데 전속은 특정한 개업공개사 한 명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만약 그 전속 계약을 한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혼자 독점을 한다면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해서 여러 군데 팔아달라고 내놓는 것보다 오히려 거래가 더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여러 중개업소에 다니면서 내놓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입니다.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을 하는데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시설물의 상태, 4번에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그 다음에 5번 권리 관계인데 특히 이 권리 관계가 시험에 잘 출제되는데요.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 인적 사항을 공개해 놓으면은 직접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어 버리면 개업 공개사가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권리 관계 중에서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도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거래 예정 금액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도 해야 되죠. 거래 예정 금액은. 그리고 공시지가도 공개하여야 하나. 다만,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요.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치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 정지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 모두 업무 정지 사유인데,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뜻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면 X죠? 그리고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8회 시험에, 1995년도 8회 시험에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어떻게 출제했냐면 10월 1일 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하였다. 업무 처리 사항을. 예. 11일 14일이니까 2주 안 넘었고요. 팩스도 문서에 전하는 것으로 보고 5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으로의 확인 설명할 사항과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공통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네요. 공통적인 정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공통적 사항입니다. 기억,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통적 사항이죠. 벽면 및 도배 상태도 공통적 사항입니다.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했죠. 기억에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역시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정보 공개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리을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것은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정보 공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일간신문 또는 정보망에 공개하면 됩니다. 일간신문과 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만 정보를 공개하면 되고요. 정보를 공개한 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는 7일이고 공개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은 지체 없이 통지하면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의뢰인의 의무 세 가지가 있고요. 개업 공개사 의무 세 가지 있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은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